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본문은 조금 짧아서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18절 말씀을 나눈다면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물을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게 원어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게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어떤 예언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너에게 이 책물을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예언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가 받은 예언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 디도서 1장 9절에 말씀이 조금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을 말하고,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예언을 받았다면 그가 받은 예언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님한테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무를 다하라. 근데 왜 그러한 책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라는 거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은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그 십자가의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을 우리가 왜 받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의 말씀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또그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왜 믿고 그것을 왜 알아야 되냐라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말할 때,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에 나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말씀의 도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디모데, 네가 받은 그 예언대로 그와 같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무를 너에게 맡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받기를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예언서예요.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예언한 책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한 것을 오셔서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책입니다. 거기에 더 하나 붙인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자들과 함께 만나질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은 예언이 뭘까?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짐작하여 미루어 보건대, 이 것들은 우리가 받는 예언이나 매 한 가지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예언은 무엇이냐 이거. 여러분이 받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을 통해서 계속
계속 말씀해 오신 예언인 거예요. 그 예언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야곱이 받았어요. 그 예언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행한 일에 기록된 대로, 즉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예언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언된 대로 와서 예언된 대로 이루시고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예언된 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만이 한 분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단 한 분 구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건 그럼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말했어요. 구원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가르쳐준 게 구약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만이 구원인 거를 온전하게 하신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구원은 어떤 걸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가지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만 될 수 있느냐? 스스로 사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생명이 있고 이 땅에는 사망이 있고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망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죄 없는 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분만이 거룩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였는데 그 생명에서부터 끊어져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 이 땅에는.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는 것, 그 거룩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의 38절에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선한 일은 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나타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엔 선한 게 없어요. 이 땅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놓여서 살고 있어요? 마귀에게 놓여서, 죄에게 놓여서, 사망에게 놓여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되 이 불의가 불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귀신을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생명의 나라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을 구별시켜준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그 구원과 생명, 그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도 전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무슨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오니까 다른 것이 와서가 아니라 그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오면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 주께서 뭐라 그래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쉬우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엇이 쉬워요?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죄의식을 느끼면서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고 세상의 도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가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게 죄라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죄 없인 분이심을 나타낸 것인데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어찌 저가 죄 없다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라는 걸 나타내 주시고 그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모든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구약에 말한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했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신 대표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럴 때 선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아멘.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선한 싸움을 어디서 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싸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잡혀갔을 때 그는 털 깎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선한 싸움 어떻게 싸우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스스로 버렸느냐? 다시 얻고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어요? 당신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가치 없이 버려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다시 살릴 것을 나타내고자 나는 이걸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버리시면서 18절에 뭐라고요? 나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있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사망 권세인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을, 거룩함을,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못 박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신 거예요. 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뭐라고 고백할까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내게 올 때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사망아, 너는 어디 있어? 네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육체를 너한테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거야.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누가 말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데 그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한다.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싸워보려고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내가 싸워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냥 이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그래 그냥 맘대로 해봐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버릴 수 있다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어 자기를 낮춰서 마치 종처럼 죄인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그냥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도 있고 그분은 말씀이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가진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육체를 가진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써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임대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너무 뭘 많이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다시 부활한 것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갔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주셨어요. 자기를 비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 그 겸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나를 비워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싸움을 싸우려니까 내가 뭔가 싸워보려고 막 노력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니까 열심히 뭔가 죽어보려고 참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죽어보려고 참아보려고 하다가 참고 참고 참다가 어느 날인가 팍 터져요. 참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는 생명 안에 내가 잡힌 자가 되어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잡힌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시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바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생명이 내게 있느냐 이 말이죠. 생명이 있으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만 있으면 나는 산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육이 버려져야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육을 죽여야 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육을 죽여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육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뭐 하나 육적으로 어디가 아파? 그러면 같이 죽어. 다 죽어. 육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다 죽어버려. 이게 뭐예요? 영의 생명이 없다는 사인이에요. 영의 생명이 있으면 육이 죽어도 살게 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어요. 육적인 문제가 생겨도 내 안에 생명이 계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고 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생명으로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아감으로 이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은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만큼 믿으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나는 아무것도 내 임의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 야 내가 어떤 은사가 나타나서 오 병이 치유가 받았네. 그거는 작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크다라고 말하셨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고 있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니 내가 어떤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나는 거예요.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갖기 위해서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 자 됐고 또 내가 세상을 대해서 그러하도다.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 십자가에 온전히 나를 못 박고 십자가에서 정말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아멘으로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에 대하라 하면 무엇을 말한 것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이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꾸짖으시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들, 더 이상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게 이사야서 58장에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만을 받으라도 흉악의 결박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셨다. 그래서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가난해서 집이 없어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자들, 여기서 말한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어디 거해야 될지를 몰라서 유리방황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만이 집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만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헐벗어서 옷도 못 입고 벌거벗고 수치가 다 드러난 사람들을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셨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하세요. 기도 때마다 선포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주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얽매임이 느껴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그 흉악의 굴박이 뭔지 정확하게 이름까지 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또 내가 어떤 멍에가 있으면 이 멍에 줄은 끌어졌다 선포하세요. 또 내가 어떤 것에 압제당해서 뭔가 눌리고 있고 가위를 눌리고 있고 뭔가가 심령이 눌리고 있어, 그러면 주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다.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모든 멍에를 꺾으셨다.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리셨으니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다. 여러분 멍에 잘 아시죠? 이 소 어깨에다가 해가지고 이리악 그러면 일가. 내 의 나 내 노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 이게 멍에의 역할이에요. 마귀가 내 안에서 어쩔 수 없는 내 성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없는 분노,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나는 이래 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다. 주님은 이걸 십자가에서 다 꺾으셨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셨고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건 이러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의지해서 다 쫓아내고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도 다 그 생명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싸움이 어디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선한 싸움이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초토화시킨 일들, 주님의 생명이 이긴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이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이 모든 싸움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막힌 문제가 있잖아.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잖아.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이겨요. 그 생명이 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이 말씀을 늘 주님 안에서 받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그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예수님이
성령이 기름 부듯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될 때 방해되는 일이 많은 것을 육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주님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으나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바울을 대적한 자예요. 그들 안에 율법주의를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십자가만을 주장하는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안에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육체로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안에 육체의 정욕과 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들이 이 돈으로 말미암아 탐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들이 그들을 찌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나에게 근심이 되고 돈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세요.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도 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십니다. 어떤 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며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인 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사는 새 사람이 된 사람, 살아있는 거룩한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 때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살 때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하나 찾아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는데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사랑하다 미혹을 받아서 10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뭐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분이 경건하신 분인 것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인내로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생명과 그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돈, 육체의 재물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육체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생명을 추구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지 분명히 아셨겠죠?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1절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귀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해요. 마귀의 관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어둠의 주관자, 사망 주관자가 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반드시 거하고 그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싸움을 능히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선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오직 생명으로 감싸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 싸개 속에 싸이라 이 말이에요. 온전히 내 모든 생각도 내 마음도 오직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살아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싸움은 생명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가지라가 아니에요. 엄밀한 뜻은 붙들라. 가지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붙들라로 해석하고 싶은 이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붙들라라고 해석을 하는 것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과 뭔가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르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한 양심을 내가 가졌다 믿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붙들라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붙들라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엑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붙들라, hold,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keep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 우리 마음에 계속 믿음과 선한 양심을 이 마음에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거를 따라가는 의미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의미를 해석을 하면 이것을 즐기고 enjoy 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고 이것과 함께 내 마음 안에 있고 이거를 즐기는 그러한 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exon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holding이라고 해요. holding, holding faith, holding good conscience. 너는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을 붙잡으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이 쓰여진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는데 이것을 듣고 그냥 믿었다 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진 그 상태에서부터 그냥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누리고 믿음의 즐거움을 즐기고 이것이 붙잡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내 안에 늘 있어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내 안에 늘 있어서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 선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선하다 그랬으니 선한 양심은 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양심. 거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양심. 죄가 없는 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선한 양심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십자가를 준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래요. 이 사랑이 어디서 왔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도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졌을 때만 이와 같은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깨끗하고 순수한 그 양심이 있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믿음의 비밀을 가졌대요.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첫 번째 시작할 때 바로 이 엑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붙잡아라. 뭐를? 그 믿음의 비밀, 믿음의 신비를 붙잡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음의 신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10절 말씀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는 거.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의 신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갖는 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내가 가진 자가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 비밀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그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니 아, 이 선한 양심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지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이론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의 양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후메네와 그 알렉산더는 바로 그것이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런 사람들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파선한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배를 타긴 탔는데 그 배가 예수님의 배가 아닌 파선한 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진 배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방주의 문인 거예요. 그 배가 아닌 다른 배가 또 있어요.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파선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죠. 이러한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잠깐 동안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배워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내어줬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란 사람은 바울을 너무 대적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행하는 일을 빌립보서 3장에 어떻게 표현하나,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뭐예요? 이 배, 육체의 배의 그 만족함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부끄럽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닦아요? 파선하는 배와 같이 멸망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똑같이 부활은 하는데 부활도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에게 정말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뭐야? 왜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건데? 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 안에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그러한 사람은 늘 할 말을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으라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양심은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받은 사람. 이 어떤 세례의식, 침례의식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정정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되었지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게 더 맞아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 침례랍니다.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는 침례예요.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뭐예요?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예요.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방주 때 일어났던 이 물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림자인데 그것은 곧 침례라는 거예요. 물에 장사되어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단강에 장사되어지고 일어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며 또 그 안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진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침례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침례받은 것,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생명으로 산다. 그걸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붙잡으라는 이 말씀은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응답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고 계십니까? 내 선한 양심이 늘 주님 앞에 응답하고 늘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은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응답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더 아주 엄밀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주님 이와 같이 구원을 주셨으니 주님 이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선한 양심으로 주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침례 가져야 믿음의 사람이고 가져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정말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은혜가 너무너무 엄습해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정말 어떻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인 이런 죄인을 위해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셔야 다시 살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나 죽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나를 버리기가,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는 거예요? 내 의를 버리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는 거죠. 그 믿지 않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울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또 너무 감사해서 그런 우리를 이 말씀으로 오늘도 생명을 주고자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주신 생명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거룩함이 능히 그 어둠을 물리치니까 그 빛으로 충만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빛만 충만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내 생각, 내 마음속에 그 어떤 터럭도 지배하지 못하게 빛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육에 대해서 죽어야 정말 장사되어져야 그래야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주 앞에 응답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받아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응답인데 이게 선한 양심으로 주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가 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꿔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아멘.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